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아, 안녕하세요, 민수님. 네, 반갑습니다, 와나나님. 오늘은 우리 민수가 무엇을 하는 날? 아, 얘들아, 이거 와니 설명 좀 듣고 있어봐.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. 민수야. 아, 나 진짜 금방 갔다 와. 어찌 됐건 간에 트헌에서도 시키고 본인도 유튜브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 데스티니 처했어요. 네, 누구 덕분에? 그래가지고 좀 물어볼 생각입니다. 어떤 유튜브를... 아, 드디어 제 의사를 좀 반영이 되는 건가요? 반영은 모르겠고 물어는 보존들. 저 혹시 원의 독백님이라고 아시나요? 원의 독백이 아니라 민수야, 근데 이거는 네가 영어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? 아, 그러니까 영어는... 야, 이거 영화니까 존나 깐지나는 거지. 내가 네 버전을 해볼게. 그러면은 결의 독백 해가지고. 배고프다. 회원한테 연락해야지. 하하하, 너무 좋다. 이거 봐봐. 아, 이런 거 좋아. 아, 좋아. 와, 진짜 개 씨발 진짜 우와. 그러면은 어떤 컨텐츠를 할지. 너 생긴 건 무섭게 생긴 게 맞으니까 그 담배 피는 중고등학생들 선도 방송. 어? 야, 저기 김은별이 껴달라는데 껴주시나요? A few moments later. 여보세요? 어, 안녕 은별아. 뜨잖아. 아니야, 원호야. 너 온 김에 너도 의견 하나 추천해봐. 지금 민수가 어떤 유튜브를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의견 받고 있는데, 나는 이제 그 성동동 담배공원에서 학생들 선도하기 컨텐츠를 지금 추천했거든? 어, 나 믿는다. 아니 그냥 나는 원의 독백 하고 싶어. 그게 뭐야? 그게 뭐 자전적인 얘기하는 거 있잖아. 막 백반 먹는 거야 혼자서? 그분 진짜 유명한 사람이다. 아니 근데 민수야, 그 사람은 되게 자전적이고 멋있는 이야기를 혼자 독백 영어로 하는 거고. 나도 알 수 있어. 너는 존나 구리고 싸가지 없는 걸 한국어로 말하는 거고. 그래, 멋 없어. 그게 감성이야. 그래, 그러면은 기회를 줄 테니까 결의 독백 한번 해봐. 오늘은 누구한테 밥을 얻어 먹을까? 오늘은 누구한테 밥을 얻어 먹을까? 난 그지 새끼 일기 아니야? 씨발 왜 나만 안 껴주냐고요? 아, 뭐야? 누구야? 아니, 야, 여기 원호 빼고 다 각자 참여했어.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? 그럼 니가 다시 먹여봐, 병신 같은 년아! 자, 그럼 자 모였으니까 너희들도 이제 민수가 어떤 컨텐츠를 유튜브에 주로 하는 게 좋을지 한번... 저요! 저는 민수 오빠가 씹덕 게임을 하는 그런 오덕 컨텐츠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야, 아니면 이건 어때? 미필 투수들한테 군대 선임 체험시켜주기 컨텐츠 이런 거 주기적으로 하는 사람. 어디까지 괜찮아? 뺨 때리는 것까지 괜찮아? 그건 군 부절이지! 네가 뭘 알아 군대에 대해서 가본 적도 없는 년이. 원호도 나한테 뺨 웃으면서 맞았어. 자, 진정하고. 자, 원호야, 너는 뭐 생각나는 아이디어 있니 혹시? 나는 그 형이 전공이 있으니까, 전공도 있고 형이 전공을 또 찾았잖아, 미연시라는 전공을. 아니 씨발이야. 아니 형님 이거 진짜 저 진지한 게 드립이 아니라. 근데 형님 이거 진짜 저 진지한 게 드립이 아니라 미연시를 너무 잘해요.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한 3시간 하면은 진짜 너무 못 해먹겠거든요? 근데 형 되게 잘하시는 거 보니까 미연시나 애니메이션을 전공자 관점에서 해석하기. 아니, 아니야, 만들기 어때? 근데 민수 오빠 그렇게 되면 진짜 영어 못하는 거 알지? 아니 근데 민수 오빠 진짜 오빠가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돼. 내가 진짜 영화를 찐으로 만들 것인가, 아니면 씹덕 게임을 하여 정말 미미짱으로 남을 것인가. 영화 할 거야. 솔직히 오빠는 칸 영화제에 가도 미스터 미미짱으로 될 것 같거든? 동의합니다, 동의합니다. 형 진짜 꿈이 뭐예요? 근데 저 진짜 형의 행보를 보면은 믿기지가 않아요. 형 영화 거짓말 같아요. 이게 아니라 그 영화. 아니 여기서 씨발 구독. 아, 나 잠깐만 일 좀 할게. 잠깐만 기다려. 맞아, 약간 다락방님, 펭구님에게 구독권 감사합니다냐. 아, 뭐 이게 뭐라고? 봐봐. 어떻게 될 수가 없어. 이런데 어떻게 카메라요? 형이 갈 곳은 지스타 아니면은 아키하바라예요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나는 MC의 그거 계약 끝나면 유튜브 삭제할 거야. 턱이나 그렇게 따 당장에 돈이 들어오는데. 아니 형은 너무 발을 많이 뻗었어요. 야, 유튜브 삭제했으면 방송부터 접었겠지, 병신 같은 새끼야. 그거는 너 돈 갚을 길이 이거밖에 없어. 구라치나. 이게... 오빠 그거를 돈 벌어서 옷 사고 집 사고. 시발이야, 300만 원 갚았다고. 아니 근데 형님 진짜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. 1년 전에 제가 걱정하던 일이 일어났어요. 형은 방송을 못 떠나요. 근데 저 그 전에 묻고 싶은 게 있어요.
어 그래. 미미짱은 응? 본인의 본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. 제 본업이요? 영화 감독 지망생이요. 아니지. 오빠는 그냥 트위치야 작은 스트리머지. 본업은... 야 은별아 네 의견은 뭐가 있니? 제 의견이야? 하지만 때려쳐. 그런 마음가짐으로 뭘 할래? 그래 은별아 때려쳐.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이 험난한 블루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. 블루바다? 레드오션이 아니라? 저는 개인적으로 미미짱이 유튜브 이거 좀 잘 먹힐 것 같습니다. 뭐 어쩌? 일단 유튜브 이름을요 미시TV로 왔습니다. 자! 멈춰! 아 너 당철 씨발이야 제발! 당철 씨발이야 제발! 그게 이제 무슨 줄임말이냐? 미미짱의 CCTV를 줄여서 미시TV. 오 나쁘지 않네. 미시TV로 하고 첫 번째 영상을 미시룩 입고 동탄 가서 브이로그 한번 찍어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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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 진짜 아니 야, 야 미쳤다. 미쳤지? 이거 무조건 먹혀. 아니 진짜 아니 형 진짜 무조건이에요. 두 번째 영상 이케아 선반 조립해. 미시룩을 입고. 원호야. 아 예. 원호야. 예. 근데 오빠 그러면 아니 근데 잠깐 오빠 근데 그걸 떠나서 미시TV라는 채널명은 되게 괜찮지 않아? 미미짱의 CCTV? 그러니까 뭐 괜찮은데 미시TV가 그게 돼? 아니 미시TV 네. 19금 아니야? 왜 안 돼? 미시가 왜 네. 19금이야? 아니 왜 형이 19금이야? 형이 그런 걸 보는 거지 애, 그 단어 자체가 이제 그런 건 아니죠 형님. 미시가 왜 19금이야? 오늘 뭐해? 네?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... 오빠가 하고 싶은 유튜브 방향이 뭔데? 원해도 다 싫다 그러자. 아니 오빠 솔직히 얘기해 줄까? 존노잼이야 아무도 안 봐. 볼 거야. 아무도 안 봐 진짜로.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이가 결론을 좀 짓자. 아 오케이 오케이. 결론 지읍시다. 그러면은 모두 잠깐 내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.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사실. 정확히는 이제 편집자로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간단히 아 그렇지 완아 너가 생각한 게 있구나 그래도 어. 장난이었지? 자 미미짱 유튜브 프로젝트를 제가 이제 네.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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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완아 아 진짜 아 역시 자, 진짜 너밖에 없다 저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. 아 우리 저 부재 뭐죠? 와 개꿀이다. 자 그러면은 시작해보도록 할게요. 목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목을 차면 다칩니다.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민수는 왜 유튜브가 필요한가? 다른 이유가 없어요. 내가 하라고 하면 까라면 까야죠. 어떤 유튜브를 시킬 것인가? 민수의 영화 유튜브, 민수의 게임 유튜브, 민수의 리뷰 유튜브, 민수의 일상 유튜브. 너는 어떤 걸 하고 싶어? 영화 유튜브는 어때? 어 좋지. 안 돼. 게임 유튜브 어때? 좋지. 안 돼. 리뷰 유튜브 어때? 좋지. 안 돼. 일상 유튜브는 어때? 좋지. 안 돼. 네가 하는 것은 보통 어떻게 되는 것이냐? 민수가 족 같은 건 뭐든지 하는 유튜브. 뭐라고요? 그러니까 너가 족 같으면은 뭐든지 하는 거야 진짜. 아 내가 족 같으면요? 자 그럼 어떤 걸 준비해서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? 아까 말이야. 만약에 진행을 한다고 하면 주제가 만약에 크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진짜 너희들이 민수 까고 놀고 했던 짧은 영상으로 두세 개 정도 아니면은 일반 영상은 한 개 정도 주제는 이거야. 어 미미가 X같을 것 같은데 동탄 미씨 저기 그 브이로그 나레이션 직접 녹음해가지고 만들어도 되고 어디로 보내면 되는가. 민수야 메일 주소를 불러라. 어 이거 왜 저거 돌아가다 마냐. 아, 그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극적이고 강렬할수록 좋아요. 아니 완아 질문이 하나 있거든. 좋아 지금 Q&A 시간이야. 내 유튜브 나한테 권한이 있는 내 유튜브 질문이 뭐예요? 끝났나요? 영상을 컨펌하고 올리고 그런 과정은 그거는 너 빼고 다른 사람들이 할 거야. 해결이 됐나요? 자 그러면은 자 감사합니다. 그럼 제 편집자가 누가 되는 건지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게 그거야. 네 편집자는 고정 편집자가 아니야. 너는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네 밑절을 열 거야. 그래서 1등, 2등, 3등한테는 뭐 기프티콘과 소정의 수고비 뭐 이런 것들 그 네 밑절에서 가장 X같았던 영상 5-6개 뽑아서 그거를 업로드하는 것이지. 페이는... 근데 이분들이 어차피 짧은 영상 만드는데 큰 페이를 받기도 어렵고 너도 막 돈 주기가 애매하다 그러니까 뽑힌 분들 당연히 페이를 받는데 이제 민수가 직접 셀프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준다든지 예?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보는 게 어떤가?